지금은 여수에 가는 중인데요. 엄마랑 같이 둘이 여행을 갑니다. 처음이에요, 둘이 가는 여행. 푸릇푸릇해요, 완전 지금. 노랑노랑 푸릇푸릇. 터널할 때 원래 그런 거 해줘야 된다 봐요. 끝날 때까지 숨 참는 거 해야 돼요. 그런 게 약간 터널의 묘미 아니겠어요? 지금 터널 하나 더 있거든요? 해봅니다. 숨 참기. 여기 길어요. 그니까, 아니, 그 생각하셨어. 여기 더 기네? 스테이씨 노래 듣는 중. 스테이씨 노래 너무 좋아! 엄마는 우리 노래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수록곡 중에 Like This. 아 진짜? 나도인데. 그럼 Like This를 들읍시다. 언젠가는 아프게 될 거라 하지마. 어 이현수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어. 짠, 이곳은 우동도입니다. 여기 동백꽃이 엄청 많거든요? 짠, 빨간 동백꽃. 어, 새가. 어머, 어머. 짠, 동백꽃. 짠. 오는 길이 조금 걸어야 돼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좀 높기도 하고. 근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좋다. 여기 꽃도 있어요. 동백꽃 아닌가 봬. 동백꽃 아닌가 봬. 여기 매점도 있고 선물의 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볼까요? 얘가 좀 탐나는데. 지금 선물의 집에 가서 제가 뭘 샀는지 아세요? 짠. 이게 옷 팔찌거든요? 부엉이 그리고 완전 포인트 제가 중요한 걸 샀죠? 할머니께 제가 처음 드리는 선물입니다. 엄마랑 같이 골라봤습니다. 아, 어머 내 머리 이거 맞아요? 지금 숙소로 가고 있는데 노을 지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일몰 너무 예쁘다. 짠 지금 숙소로 돌아왔는데 아 대박이에요. 노을이 지는 게 너무 예쁜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어 해가 점점 가려져. 여러분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사실 처음 봐요. 잘 가. 어, 다 가려지고 있어. 저렇게 빨리 가려진다고? 예쁘다. 어, 여기 너무 예쁘지 않나? 어, 이거 찍어야 돼. 와우, 이거는 썸네일 나왔다. 짠. 좀 더 숙여야 되겠다, 카메라. 펄. 너무 컸어. 오, 부끄러워라. 예쁜 척 다 하다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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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남해 마을이라고. 사실 남해의 독일 마을이고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짠, 지금 독일 마을에 왔는데 이거 보세요. 짜잔. 저기 바다랑 저기 아마 남해 바다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었어. 꽃이 예뻐요. 캡처하세요. 저희가 방금 빵을 사왔거든요. 이 유자빵인데요. 맛을 봐볼게요. 한번 드셔보시죠. 유자 시럽이 있어? 응, 이게 시럽이잖아. 짠, 크림이 있네. 밑에, 중간에. 먹어볼까요? 맛있는데? 어, 참. 카메라. 부끄러워요. 자, 이거 이것도 어떠신가요?
이것도 괜찮은데? 짠! 유자빵. 아, 딱 지금 좋은 것 같아. 맛있지? 응. 엄청 부드럽네. 응. 하자. 너무 부끄러워. 아, 좀 못하겠어요. 나 하필 내 뒤에 강아지가 멈추지 뭐야? 응. 그래서 왜 또 이런 애를 하냐. 사람 있네. 잠깐 멈출게요. 지금은 충렬사에 왔습니다. 짜잔. 지금 여기 들어가는 있는데 계단이 좀 많아요. 오르막길도 있어. 휴. 지금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조용히 해야 되고 복장도 단정해야 됩니다. 일단 조용히 해야 되니까 제가 나가서 카메라 켤게요. 네, 지금 여기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역사로만 이렇게 알던 인물들이 다를 거 없는 사람이라는 걸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걸 느꼈는데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눈물 날 뻔했어요. 지금 할머니 댁 왔는데 지금 너무 여기가 예뻐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지금 보름달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는데 잘 가 우리가? 털이 시려요. 발 시립지? 네. 근데 너무 깨끗한 거지? 응. 너 안 나오는데? 그치? 자, 얼른 내고. 아이고 귀여워. 여기 뭐 먹어? 어, 안녕. 어디 이쪽이야? 양쪽에 둘 다야? 안내 먹어. 많이 먹어. 진짜 크다. 이게 이거예요. 와, 저 이거 처음 봐요. 이건 대박이 찍혔어? 크기가 얼마인지 체감이 돼요? 여기까지다. 넘찬 라이프. 짠! 미리예요. 저기도. 아, 저기. 짠. 이제 다른 자연을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지 않아요? 저 너무 신나요. 이거 여러분, 이 물고기 뛰는 거 보이십니까? 와, 물고기! 아니, 여기 왜 물고기가 뛰는디? 이거 봐요. 이게 제첩이고요. 고동이랑 다슬기입니다요. 이게 유채꽃이에요. 유채꽃에서는 끝을 유로 해야 돼요. 왜냐면 유채꽃이니까요. 짠! 이제 평택으로 갑니다. 오늘은 완전 봄처럼 입었어요. 집에 갈 거지만. 바이바이 유채꽃. 안녕. 안녕. 젤리 잘 자요. 가린 거예요? 핑크 젤리 가린 거예요?